신곡 나왔던 거에 대해서 아. 또 팬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프레시맨. 네, 나갔죠. 나갔는데. 아쉬웠어요? 아, 너무 아쉬웠어요. 어, 네, 뭐가, 진짜. 뭐가 제일 아쉬웠어요? 아, 너무 아쉬워서. 아. 일단 너무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쵸. 1년 반 이상을 쉬다가 네네. 나왔기도 했고 또 항상 가던 무대였기 때문에 좀 너무 많이 떨렸어요. 그리고 또 멤버들보다도 먼저 이제 방송을 혼자 이렇게 했어야 됐던 네. 상황이라 맞아요. 예, 좀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책임감도 네. 있죠. 그리고 네, 책임감이 가장 컸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잘해야 맞아. 1년 반 만에 컴백인데 그럼, 네. 그런 부담감이 좀 있었어요. 메인 보컬에 그 또 막 부담감이죠. 네. 아니 그때 우리가 못 들은 거 혹시 준비는 했는데 못한 거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어요? 지금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때 유재하 선배님 노래를 준비했었어요. 그러면 제가. 한 소절 지금 생각 한 소절만 해주세요. 막 뭐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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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기 때문에 뭐 이런 노래였죠. 우리 나중에 이거 콘서트나 어디서 대현 씨 네네. 이거 꼭 무대 한번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네.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영재 씨 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BF의 영재입니다. 애교 있는 표정 한번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잘합니다. 예. 네, 요즘 안 좋아하는 형이 좀 있던데. 아니, 아니, 네. 아니, 왜냐면 사실 팬들은 오늘 용국이 오빠 애교 보여주세요. 많은 분들이 올리셨는데, 네. 용국 씨가 좀, 아, 그거 좀 잘, 아, 혹시 또 부담스러워할까봐 제가 네. 먼저 영재 씨 했어요. 예. 예. 네, 뭐 저도 집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시간 많이 보내고, 친구들도 만나고, 뭐 노래 연습도 하고, 그렇게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용국 씨. 네, 안녕하세요. 비피리드 홍용국입니다. 네. 저도 쉬는 동안 여행도 많이 하고 가족들이랑도 많이 시간 보내면서 즐겁게 생활했습니다. 곡 작업한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얼마나 곡을 좀 쓰셨나. 네, 곡 작업은 사실 쉬는 동안 제가 밖에를 잘 안 나가서 웬만하면 작업실 아니면은 그냥 놀러 해외에 나가는 거밖에 없었고 그냥 이번 앨범 작업할 때는 사실 그냥 구상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 가지고 이번 앨범 작업할 때 그냥 재밌고 즐겁게 앨범 작업한 것 같아요. 네네. 네. 쉬는 동안 우리 또 곡 작업 굉장히 많이 기대했거든요. 네. 늘 곡을 너무 잘 쓰니까. 예. 자, 마지막으로. 네, 안녕하세요. 임찬입니다. 뭐 저도 해외 많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미 네. 힘이 빠졌어. 예. 아니, 아니, 아니. 너무 길었죠, 우리 오프닝 인사가. 네. 삼촌이 갑자기. 네.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 저희는 그러고 이제 네네. 집에서 지내다가 이제 좋은 모습으로 컴백했습니다. 네. 네네. 뭐 힘찬 씨가 굉장히 에너지 많은 분인데. 네. 그죠? 예. 오늘 너무 끝에 인사를 해가지고. 되게 지루하더라고요, 인사드리면. 되게 지루했어요, BAP 분들. 아, 왜? 동생들이 재밌게 잘해줬는데 왜요? BAP에 나오는 러브.